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디 왔냐면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바로 봉산 해맞이 공원에서 대량 발생한 해충 대나무벌레, 바로 대벌레 자벌레 이 친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비가 호로록 엄청나게 오는데요, 제가 이 비가 오는데 굳이 온 이유는 장마 끝나기 전까지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를 맞든 말든 바로 올라가서 이 대벌레들이 얼마나 제거가 됐고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겸사겸사 보고요, 이 친구들을 제가 키우기 위해서 좀 잡아갈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 근데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고 유튜브에 그렇게 나오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비가 조금 끝이긴 했지만 얘네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산 쓰고 가보겠습니다. 나도 참 징허다 징해. 자, 오늘 제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정상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최대한 선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야, 우선은 찍지 않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등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채집하면은 잡아갈 봉투 하나 챙겼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산에 오는 거는 진짜 전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진짜 5분 동안 말도 안 하고 열심히 올라왔어요. 보통 이 부분부터 대나무벌레가 있었는데요, 더 올라가야겠죠? 이왕 온 김에 정상 갑시다. 와, 여러분들 지금 한 5분 정도 더 올라왔는데, 오, 이 친구들이 그냥 비를 맞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비를 맞으면서 먹고 있습니다. 이파리를요. 와, 진짜 너네 징하다. 개인적으로 조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와, 여기도 있네. 야, 아이고, 여기 여치 친구도 있네요. 안녕. 이렇게 이파리들이 대벌레들이 먹은 흔적들입니다. 아이고, 여기 송충이도 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나 이제 목표를 정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동도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칫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서 길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긴 없네. 와, 진짜 징하다. 야, 와, 비 내린다. 와,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징합니다. 얘가 또 살려고, 나름 비 피하려고, 와, 내려가 있는데 배가 왜 없지? 좀 당했구나. 그래도 여러분들 비가 내려서인지 몰라도 애들이 나름대로 조금 많이 개체수가 좀 준 것 같기도 해요. 비가 내려서 그런 건지 살충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개체수가 아직 많이 적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아요. 너는 기념으로 채집 강한 자구나. 오, 그래도 뭐 생각과 다르게 좀 많이 없어졌네. 원래 이 부근에 진짜 수십 마리, 쉽게 말해서 수백 마리까지도 잡을 수 있는 그런 통로였거든요. 그리고 봉산 올라가려면 이 통로를 항상 거쳐가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었곤 했는데 많이 없네요. 빨리 숨 찬다. 채집 한번 정상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녹색형이랑 갈색형이 발견됐습니다. 두 마리 채집. 여러분들 15분 끝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아, 근데 아직 많다. 오, 뭐야. 와, 여기 나무에 되게 많이 붙어 있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오, 근데 확실한 거는 비의 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많은 개체들이 전보다는 확연하게 없어진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면은 이쪽에 엄청나게 바글바글 했었거든요. 바로 여기 사진 보이시죠? 그때와는 다르지만 현재로서도 아직도 많은 개체수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 극한의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은 버젓하게 역시 자연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겹게 올라왔지만서도 이 친구들은 역시나 절 반겨주네요. 개체수가 진짜 많이 감소돼가지고 제가 이 개체들을 좀 잡아가는 게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뭐 여기서 맘만 먹고 잡으면 수백 마리 잡는 거 10분 좀 먹히겠네요. 채집한 후에 빠르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개체수를 지금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적어도 수십 마리는 잡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약간 그 수산시장 가면 약간 비린내, 약간 그런 냄새가 납니다. 아무래도 이 대벌레들이 밟히고 아무리 잎사귀를 먹고 자라나는 이제 초식곤충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얘네들한테도 부패되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약간 살짝 민감하신 분들은 역겹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 얘네 막 나오네. 이만큼 잡았어요. 나뭇가지 채집이라니. 와, 여기 잎사귀 다 먹었어. 소름돋아. 뭐 부채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헬프미. 근데 이거 여러분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진짜 이거 대벌레 찾기 힘들다. 포기 허겄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비가 엄청 내렸어요. 우선은 제가 잡아온 거를 바로 여기다 부어 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벌써 똥 싼 거 보세요. 얘네들이 진짜리 진짜리 많았고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서도 멀고도 먼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친구들이 해충인 이유를 제가 오늘 파헤치기 위해서 우선 잡아온 거고요. 와,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진짜 한 수십 마리? 적어도 수십 마리 되는데, 이 친구들이 보통 한 마리가 수백 개의 알을 낳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알을 낳을지 제가 한번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넣은 지 좀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만큼 퍼졌어요. 근데 좀 이 친구들이 좀 약하기도 한 게 뭐냐면, 좀 오다가 좀 짧은 사이지만 죽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한 2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우선은 우리 사마귀 친구한테도 우리 해충인 대벌레도 한번 먹여보기 앞서서, 네, 사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짠 건데 사마귀들이 이렇게 물 되게 잘 먹어요. 귀여워요 역시. 자, 자, 우리, 야, 물지다라는데 왜 이렇게 아프죠, 왕 형님? 우리 왕사마귀 취고는 좀 작은 사이즈에 속하지만 왕사마귀 성치 암컷이고요. 이 친구에게도 대벌레를 먹여보겠습니다. 깜짝이야. 와, 깜짝 놀랐어. 와, 근데 한 방에 보셨어요? 방금 사냥한 거? 대벌레가 이제 초식이라서 굉장히 영양분이 없어 보이지만서도 굉장히 소화가 빠른 사마귀의 좋은 먹이가 될 겁니다. 와, 바로 잡아먹는 플러스. 혹시나 다음번에 이 넓적배 사마귀 수컷 완성체가 있는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결혼 한번 시키시죠. 자, 갑니다. 대벌레 갑니다. 방금 초점이 나가서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 왕사마귀 형님께서도 대벌레를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그나마 이 사마귀들이 좀 많이 번식이 되면은 이 대벌레도 어느 정도 감소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와, 이거를 봤을 때는 사마귀들이 자연에서 조금 많다라고 하면 다른 곤충들도 많이 먹겠지만 눈에 잘 띄는 이 대벌레들 많이 많이 먹고 퇴치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많이 드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드세요. 자, 우선은 이렇게 많은데 조금 더 많으니까 또 여러 마리들은 조금 우리 불개미 친구들에게 좀 일용할 양식으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 자, 지금 우리 천하태평 젤리를 먹고 계신데 그래도 대벌레 투입. 뽀로로로로. 와, 대벌레가 진짜 큰데 이 불개미들한테는 사실 금방 사냥 당하기 굉장히 쉬운 종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개미들은 보통 사냥을 할 때 다리 더듬이, 곤충들의 다리 더듬이를 나눠서 물어서 당기면서 저지를 하거든요. 근데 대벌레는 그러기에 굉장히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어서 개미들한테 금방 사냥 저지를 당할 거예요. 와, 금방 달려든다. 힘내라. 야, 왜 이렇게 잘 타? 예. 와, 플로운도 그냥 타버리는구나. 유리도 타네, 대벌레. 뭐야?
그래서 이렇게 수십 마리가 들어있는 이 통을 그대로 두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똥을 쌀 건데 똥도 싸고 알도 쌀 거예요. 같이 그 알들을 수거해서 이 대벌레 알들은 어떻게 생겼고 그 친구들이 어떻게 나중에 태어나는지 대해서 마지막 편까지 제작을 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쌩쌩. 아이고, 우리 형님들 수고가 많아요. 많이 드세요.